안녕하세요. 생방송 배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중입니다. 아, 봄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사람 바로 농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들판에 걸음을 내는 경운기 소리부터 해서 뭐 논밭을 가는 이 트랙터의 이 엔진 소리가 막 정겹게 들리는 그런 때예요. 네. 네. 오늘이 절기상 춘분인데요. 오늘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리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에 농사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바람도 좀 불어서 약간 춥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리는 비에 먼지가 좀 싹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에 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를 알려드려야 되죠.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에게 만능 로봇이 있다면 만능 로봇이 있다면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월요병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히 막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잠은 오고 이럴 때 누군가 내 대신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 잘 테니 너는 일을 하거라, 로봇아. 예. 네, 만능 로봇이 필요한 이유도 사연도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첫 소식은요. 우리 도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두 남자, 네. 한재진 씨, 방승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재진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든 가요 제 어디든 가요 제 방송. 안녕하세요. 어디든 가요 제 한재진 방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그렇습니다. 비전대학교 태권도 체육학과 학생들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뒤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예. 자, 일단 태권도 볼까요? 시범부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 오. 네. 6, 7, 8. 우와. 우와. 어지럽지 않을까요? 야, 대단하네요. 엄청 빨리 돌면서. 완벽합니다. 야, 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와. 자, 앞서 자, 하이라이트. 뒷손판이, 뒷손판을 깨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자, 마지막. 저 높은 골을. 와. 박수! 한승현. 와. 너무 멋지네요. 정말 박진감 있고 멋있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12기 총주장 신효섭이라고 합니다. 아, 주장입니다, 주장. 지금 저 어떤 동작을 보여준 거죠? 지금 총 세 가지 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고난이도 기술들이고요. 네. 첫 번째는 후리 십박, 두 번째는 턴 십박, 세 번째는 딛고 쭈가리라는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자, 이곳 또 비전대학교 태권도 체육학과 학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성분이시네요. 아, 우리 학과장님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학과장님도 태권도 잘하십니까? 공인 5단입니다. 오이고, 지금 복장이라서 좀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죠? 복장을 입고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복장이 좀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과장님, 이 비전대학교 태권도 체육학과,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2004년도에 전라북도 최초로 체육학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라북도 최초로? 네. 그러면은 2004년도면 이제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어떤 뭐 계기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인 태권도는 국계이기도 하죠. 네. 전 세계의 206개국에 현재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종주국이기도 한 이 태권도는 그런 의지, 취지에 의해서 전라북도 비전대학교에 설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활약상도 대단하죠? 저희는 매회 63회 이상의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내 모든 경기장이라든가 저희 행사를 많이 응원하면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 시범을 많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서 많이 공연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저쪽에서 이제 어디든 가야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비전대학교 네. 태권도 체육학과 학생들과 함께 어디든 가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어디 계십니까? 나와주세요. 첫 번째 학생. 자, 어디든 가야지 참가할 첫 번째 학생들 나와주세요. 이거. 아이고. 아, 태권도. 와,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네요. 네. 야, 잠깐만요. 남다른 등장입니다, 역시. 아니, 이 등장은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낙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낙법,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태권도 체육학과에 2학년에 재학 중인 하성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학년. 자, 그러면 공인 몇 단? 저는 4단입니다. 4단, 그리고? 저는 3단입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3단과 4단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 예. 경력이 몇 년 됐습니까? 저는 13년 됐습니다. 와. 13년 대 4단. 그리고? 저는 이제 6년 됐습니다. 6년인데 3단. 꽤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4단이 잘하는 것부터 한번 예, 주특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주특기? 저는 이제 도약하면서 뛰면서 이제 뒤로 공중으로 돌 겁니다. 아, 이거 뛰면서 뒤로 공중 도는 거. 예. 자, 하파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거는 예, 그 3단 이하는 할 수가 없는 동작입니다. 4단 이상만 할 수 있는 동작. 예. 야! 오! 와! 키큰 상대에게 4단만 할 수 있는 동작. 예. 자, 그러면 예. 예, 3단은 어떤 동작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장애물이라고 이제 사람을 밟고 떠서 이제 격파하는. 아, 사람을 떠서 이렇게 격파하는? 사람을 넘어서? 예, 아, 자, 3단입니다, 3단. 네. 자,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몇 단을 찍습니다. 자. 오! 카메라 받고 나갔어요. 멋졌어요. 카메라 받고 나갔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날라다니게요. 아니, 승현 씨. 네. 3단 안 돼요. 3단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단 안 하네. 자, 일단 올라오세요. 네. 3단. 야, 멋진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저희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자, 소방차의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요. 네. 하나, 둘, 셋. 어젯밤엔 난 네가 미워졌어. 자.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 대학생들도 신났네요. 눈길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하나, 둘, 셋, 넷. 내 친구들이 아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보고 좋습니다.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다소 자, 옛날 계속해서 노래를 두 번째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와! 정말 아리따운 여학생인데, 아, 태권도를 한다니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 공인 몇 단이십니까? 4단입니다. 와, 4단.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체육학과 16학번 김수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학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태권도 하다 보면 시합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이 있다면 어떤 시합이었을까요? 소체 최종 선발전에서 이제 소치요? 시합을 뛰었던 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체라는 건 이제 소년체전? 예. 거기서 아. 이제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거기서 선발전에서 안 돼가지고 아이고 몇 등 했습니까? 3등 했습니다. 아이고. 3등도 잘한 건데 그러면은 1등만 그러면 대표로 가는 겁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이팅 해서 1등 한번.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
태권도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6학년 때부터 했으면 8년? 9년? 네. 알겠습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어떤 특기? 저는 다리 찢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찢기? 다리 찢기 한번 보겠습니다. 태권도 유연성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유연성 보여주는 우리 순식간에.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남행열차 준비했습니다. 남행열차. 아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아이고 얘 씩씩하다. 어이 무럭차다. 시작. 분위기는 진짜 잃어버린 첫사랑도 못하고 있나 봐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네.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유직한 남학생이 나왔습니다. 네, 비전대 체육학과, 태권도 체육학과 2학년 남기현입니다. 알겠습니다. 태권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1년 정도. 11년. 아, 네. 태권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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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태도가 딱 절도가 있어요. 본인이 네. 말하고 좀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은 또 가장 잘하는 어떤 주특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뒤공중 돌면서 약간의 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깜짝 놀랍니까? 뒤공중 한번 볼까요? 절도 있게. 네. 네. 태권도의 매력 절도입니다. 네. 절도 있게.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깜짝 놀라는 동작. 예, 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오. 아, 두 다리로. V를 만들어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절도 있게 오늘 준비한 노래는? 네, 이제 샤방샤방. 샤방샤방. 다들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 예, 좋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잘나가는 내가 한 여자를 아름다운 그녀 모습 신났습니다. 네.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와, 정말 박수를 절도 있게 치네요. 예. 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태권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제가 힘들게 연습했던 발차기들이 남들한테 이제 보여지면서 박수 받는 그런 것들. 그럴 때 아, 네,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비전대학교 태권도 네, 체육학과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네.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좋은 성적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여러분 어제는 간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 멋집니다. 아 정말 그 흥이 넘치고 맞습니다. 절도가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얼마 있으면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뭐 아시아 대회 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응원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에게 만능 로봇이 있다면, 문자를 받고 있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도 만능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옷장 정리라거나 이불을 정리하거나 혹은 대청소를 할 때 이럴 때 만능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정리들은 정말 큰맘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주로 좀 이렇게 귀찮은 일들. 네. 네. 저는 이제 뭔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눈도 뻑뻑하고 뭔가 어깨도 막 아픈 것 같고 허리도 한번 펴주고 싶고 할 때 제 대신 운전을 해줄 만능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친구라면 내가 믿고 코를 골면서 자도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언제 만능 로봇이 필요하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요.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새콤함의 대명사, 맛있는 발효식초와 이 식초의 활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하늘에도 땅에도 봄이 왔건만 왜 우리의 입맛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가. 새콤달콤 미각자극하는 식초, 태생부터 남다른 발효식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잃어버린 입맛 확실히 살려주는 상큼한 탐험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오늘의 목적지, 어떤 특별한 식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항아리가 유독 눈에 띄는 이곳은 실례합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항아리가 가득합니다. 우와, 이게 몇 개야? 우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한데. 와, 이 향기. 아우, 톡선이 향기. 이것도 뭘까요? 어휴, 항아리들 사이에 한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와, 항아리 정말 많네요. 네. 이곳에 오면 집 나갔던 입맛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그게 된장, 고추장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식초입니다. 식초요? 예. 어, 요 톡선의 향이 바로 식초 향이군요. 예. 오, 아, 그럼 가만. 어, 요 식초 향이요. 아, 이게 무슨 식초냐, 무슨 식초냐. 무슨 식초예요? 예, 상큼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 예. 오, 어, 가만. 사과 식초 말고 또 무슨 향이 느껴지는데요? 요거. 요건 뭔가요? 예, 그거는 현미 식초예요. 현미 식초? 예. 그런데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게. 이게 다 항아리잖아요. 예. 그러면 식초가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항아리 안에 지금 식초를 만들어서 완성된 식초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 항아리에서 오랜 시간 걸쳐 자연 발효된 식초란 말씀. 공장의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속성 발효되는 식초와 달리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드니 그 품질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이 식초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항아리에서 식초를 담으면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 훨씬 더 몇 배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좋은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식품의 기본은 깨끗한 위생 상태죠. 꼼꼼한 세척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우리 지역 먹거리입니다. 와,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예. 사과 좋아 보이네요. 예. 어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나는 사과예요. 오, 예. 지역 사과를 고집하는 이유는요? 우리 지역의 사과가 맛있으니까요. 오, 한마디로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식품이 나온다. 예. 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의정에서 재배한 엄선된 사과만 고집하는 사장님. 이러한 정직함 때문에 더 맛있는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줄줄이 올라간 사과들은 빛깔 맑은 사과즙으로 변신. 콸콸 쏟아지는 사과즙에서 신선함과 향긋함이 느껴집니다. 와, 정말 달달하고 흑한 사과 향기. 맛 좀 보여주세요. 예, 맛 보여드릴게요. 오. 맛보는 수준이 아닌 아예 자리 잡고 원샷하는 기정 씨. 진짜 달콤해요. 와, 이게. 아. 아니, 사과 주스만 해도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데 이게 식초가 되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있죠. 어, 다음 과정은 뭔가요? 술을 만들러 갑니다. 아, 이걸로 술을 네, 만들려고? 네. 아, 가시적으로. 네. 사과 식초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바로 갓 짜낸 신선한 사과즙에 주모를 넣어주는 것인데요. 사과즙과 주모가 잘 발효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의 역할. 원재료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해주니 자연 발효하는 이유 충분하죠? 아, 이 달달한 사과 주스인데 자꾸 맞다 보니 갑자기 뭔가
좀 알딸딸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과 주스에 뭘 넣으신 거예요? 주모를 넣었어요. 주모, 술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을 넣었습니다. 정신 차리죠. 어쩐지 뭐가 좀 알딸딸하게 있어요. 예. 술을 만드는 과정이죠. 예. 이게 술이 다 되면 다음은 또 어떤 과정이에요?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초상균을 접종해서 1년 동안 두는 거죠. 그러면 좋은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만, 요 상태로 이제 그렇죠. 1년을 기다려야만 가장 맛있는 사과 식초가 된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품은 식초. 정성도 있어야 하지만 긴 기다림도 필수.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완성되는 발효식초. 내 자식처럼 꼼꼼히 돌보는 사장님의 정성이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식초 맛보여주세요. 예, 맛보여드릴게요. 네, 여긴가요? 예. 드디어. 우와. 야, 맑고 아주 상큼한 향이 나는데. 빛깔부터 남다르죠? 잠깐만. 국자에서 향긋한 향이 납니다. 향을 맡아보니까 요거 사과식초네요. 예, 사과식초 맞아요. 맛있는 건 일단 먹고 보는 기정씨. 어우, 떡 쏘는 게. 어우, 새콤하면서 맛이 달달하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깊은 맛도 나면서 감칠맛 나고 자연향이 더 향긋하게 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야, 맛있다. 새콤달콤하게. 여기서 끝낼 기정씨가 아니죠. 이 봄철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항아리에서 1년 동안 제대로 숙성된 사과식초. 요 사과식초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사과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서 야채에 뿌려서 드시면 입맛이 살아날 겁니다. 오, 상큼한 드레싱. 예, 예. 오, 사과식초 드레싱 만들어 주시죠. 예. 예.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사과식초 드레싱. 사과식초에 달달한 꿀을 더하고 부드러운 맛에 올리브유에 의성 마늘가루와 계피, 후추까지 넣어주면 영양만점 사장님 퓨 드레싱 완성입니다. 골고루 섞어서 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몸에 좋기도 한 것이 맛까지 좋으니 사로잡지 못하는 입맛 없으렸다? 아삭한 채소와 새콤상콤한 드레싱의 강력한 콜라보. 맛이 없을 수 없는 환상 조합입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바로 사과 식초 드레싱을 얹었습니다. 맛은? 아삭한 소리 들리시죠? 온몸에 뭐랄까 새로운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큼상큼상큼. 식초가 상큼하면서 꿀이 들어가서 달콤하네요. 그렇죠. 야, 신선한 채소와 궁합이 딱 맞네. 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응? 이건 뭐예요? 맛있는 식초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식초? 식초와 물을 1대 3비율로 섞어주면 간단히 완성되는 음료. 이 식초 음료와 얼음만 있다면 그 어떤 음료도 두렵지 않다고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어떤 맛일까? 먹을수록 눈이 커지는 맛인가요? 아,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와, 온몸에 좋은 기운이 쫙 오는 것 같아요. 네,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운동하고 난 뒤에 마시면 갈증 해소도 되면서 피로 회복에도 좋죠. 사실 이 식초는 입맛도 살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초를 어떻게 그냥 먹어? 하지만 이 맛있는 식초. 요거 물과 섞어 먹으면? 예,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한 식초. 요리 재료로만 생각하셨죠? 이젠 음료수로 드레싱으로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에도 좋으면서 겨울에 잠들었던 입맛 살려줄 요물 같은 발효 식초. 식초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주연이라 불러다오. 봄철 떨어졌던 입맛 찾기에 딱 좋은 묘야. 식초! 맛있게 즐겨보세요. 아, 집 나간 며느리 찾는 데는 가을 전어라고 했죠. 아이, 집 나간 입맛 찾는 데는 바로 이 발효식품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큼함에 침샘이 막 콸콸콸
터질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과 식초 드레싱을 뿌린 채소는 이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이 먹어도 참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료로 즐기는 발효 식초는 좀 어른들의 피로 회복을 싹 풀어주지 않을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그렇죠. 피로를 싹 풀어주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입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발효 식초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쉬어가는 곳곳마다 이야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충남 홍성의 용봉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찬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 새로운 계절을 느끼기에 산에 오르는 것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리나가 용봉산으로 봄맞이 산행을 떠났습니다. 용과 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또 바위산이고 전설도 많고 이래서 시산제들을 하러 여기로 많이 와요. 나지막한 산이지만 화려한 산세는 물론 봄을 찾기를 하는 듯한 반전이 숨어있는 산. 리나와 함께 용봉산으로 출발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 그리고 삼교읍에 걸쳐 있는 용봉산. 해발 381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용의 몸에 봉황의 머리를 했다는 이름만큼이나 멋진 풍경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봄이 맞아요. 그렇죠. 오늘은 용봉산 등산하려고 왔는데 산이 좀 어때요? 용봉산은 보시다시피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381m인데요. 그래서 아주 그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친구들 많이들 오는 찾아오는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산입니다. 와, 그럼 지금 단짠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예, 네, 한번 출발하시죠. 용봉산을 오르는 코스는 모두 세 가지. 이번 산행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합니다. 모두 2.9km로 산의 진면목을 맛보며 쉬엄쉬엄 걸어도 3시간이면 충분한데요. 봄철이면 다시 다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아서 예,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고 아마 군청에서는 거의 다 많이 준비해놨을 거예요. 바위와 어우러진 소나무들, 파릇한 소나무 덕분에 이른 봄에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르는 내내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도 일품. 내포 신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용과 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또 바위산이고 전설도 많고 이래서 시산제들을 하러 여기로 많이 와요. 뭐 아래에 저런 공터가 전부 다 시산제 하시는 분들로 꽉 차버려요. 그냥 그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 거기 돼지 머리 하나 놓고 막 거기 다 절들 하는 거예요. 다 이제 1년 동안 평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산 전체가 화강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볼거리가 많은 산. 바위 구경, 경치 구경하다 보면 곳곳에서 재미있는 명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흔들바위입니다. 다 비키세요 얘기하고. 진짜 흔들려요? 한번 흔들어 보죠 뭐. 아. 네, 한번 흔들어 보면 아실 거예요. 흔들흔들 위태로워 보여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흔들바위. 리나는 신기하기만 하네요. 아니 근데 얘를 어떻게 붙였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지지 않죠? 자연의 조화죠. 자연이 누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더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안 저속이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큰 파이가 네. 그만 있어 있지. 네. 자체가. 그리고 흔들흔들 하면서도 아니, 너무 밀리지 않는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그죠? 흔들바위에서 5분 남짓 오르면 등산객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쉼터에다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최영 장군이 소년 시절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랍니다. 최영 장군 혹시 아세요? 뭐 듣기는 들었는데 뭐 자세히 잘 몰라요. 아, 고려시대의 명장이시고 네. 또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조선조를 반대해서 그 충절의 표징이죠. 우리, 예, 우리나라의 충절의 표징이고 또 검소하셔서 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아주 명언을 남기신 그런 장군님이십니다. 그래서 활도 쏘고 검술도 연마하고 이곳에서 최영 장군님이 그런 검술 연마도 하시고 이런 무예 단련을 하셨다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그가 쏜 화살이 산 아래 마을까지 닿았다고 하니 어린 시절부터 뛰어났던 무예의 실력이 짐작됩니다. 이제 고지가 지쳐
출발점에서 1시간 반 정도 오르면 정상에 닿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니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네요. 보이시죠? 용봉산 정상. 우와,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고 가죠. 다리가 힘이 다 풀렸어. 용봉산 381m. 아니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예, 아기자기하고 예, 기암괴석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 올라올 때는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월척을 낚은 기분이랄까요? 조금 산을 올랐을 뿐인데 산수와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덕분에 산행 초보인 리나도 용봉산의 경치를 마음껏 즐겨보는데요. 그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용봉산 정상을 투박한 삶을 털어버리는 경치라 표현했답니다.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일품인데요.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저쪽에 보이는 데가 안면도와 서해 바다입니다. 저기요. 예. 아주 그냥 날씨가 더 맑으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안개가 끼어가지고 예, 선명하지는 않네요.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는 수덕사가 있는 덕숭산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있는 보이는 데가 가야산입니다. 이 내포 지방의 중심되는 데가 가야산이거든요. 예, 가야산. 가야산이 그쪽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산을 넘어 산. 바람이 불어오는 최고봉을 뒤로하고 이제 용의 몸뚱을 닮았다는 능선길을 걷는데요. 능선길을 걷다 보면 행운바위가 반깁니다. 이 행운바위에 돌을 던져 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리나도 소원 하나를 얹고 발길을 돌립니다. 조금 더 가니 시선을 끄는 나무가 있는데요. 우와, 이게 뭐예요? 용봉산의 보물입니다. 옆으로 크는 나무예요. 바위 절벽쯤에서 누워 자라는 소나무. 어느 분재 작품보다 멋진 모습이죠. 몇 살이나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좀 작으니까 뭐 네. 많이 해봤자 5년 정도? 5년 정도? 아, 그런데 그렇게 보여도 리나 씨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니요. 할아버지 나무 100살이 넘었어요. 아, 정말요? 예. 자연의 오묘한 조화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이번엔 산 아래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고려 때 만들어진 신경리 마의 열애 잎사귀 반기는데요. 자연석의 안면을 파서 만든 작품으로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네요. 무슨 손을 들고 계세요? 왼손. 왼손을 들고 계시죠? 보통은 다 오른손을 들고 계신데. 그렇죠? 이쪽 이 지방의 어떤 그 불상의 특징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앞으로 부처님이 앞으로 금방 걸어나오실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불상보다 굉장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사람의 손에서 나온 작품도 멋지지만 용봉산에서는 자연의 솜씨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누가 바다의 물개를 산에 옮겨놨을까요? 그 옆엔 털이 복실한 삽살개가 보이고요. 아, 여기엔 두꺼비 한 마리가 산에 오르고 있네요. 와,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 이제 봄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산으로 혼선으로 꼭 놀러 오셔야 돼요. 여기는 전남의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멋진 산을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리나와 함께한 봄맞이 산행. 바위와 파릇한 소나무가 어우러져 이른 봄에도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 높지 않아서 산행 초보도 정상의 경치를 한껏 누릴 수 있고요. 또 오르는 내내 재미있는 바위들과 시원한 조망이 펼쳐져 산행의 재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높이 오르면 비로소 만나는 꿈결 같은 풍경. 용봉산, 봄을 기다려 오를 만한 산입니다. 충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용봉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3시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올 봄에 그렇게 멀지 않은 홍성으로 산행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기다리던 꽃들이 피고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때
어디로든 이렇게 나들이를 떠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들이 갈 때 꼭 빠질 수 없는 게 또 김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평범한 김밥은 가라. 이 김밥 하나도 남들과 다르게 말고 싶다는 제주의 김밥 로드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의 맛집입니다. 이 봄이 오면서 요즘 김밥을 싸고 나들이 가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 따뜻한 봄 햇살을 닮은 매실김밥, 그리고 봄꽃처럼 예쁜 비트김밥 어떠세요?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흑돼지 김밥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먹방 요정이었습니다. 비트김밥, 매실김밥, 흑돼지 김밥, 김밥 종류만 수십 가지. 먹방 요정 송현이와 함께 김밥 여행 떠나볼까요?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는 김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성과 사랑으로 손맛이 듬뿍 담겨있는 건강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장님이 아닌 다섯 명의 엄마들이 사랑 가득 담긴 김밥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정성껏 요리 경험들이 있는 집밥 같은 그런 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학교에 학원에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뭉쳤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나 좋은 뼈 튼튼 멸치. 멸치가 따뜻한 밥과 만났는데요. 여기에 철분이 많은 시금치까지 아낌없이 들어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영양만점 김밥 완성!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손으로 직접 만든 돈가스도 엄마표 김밥에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사랑을 꾹꾹 눌러 담은 돈가스 김밥도 완성! 제가 정말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멸치랑 돈가스 김밥을 봤는데요. 근데 더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신 있게 꺼내든 엄마의 비법. 이게 뭔지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상큼한 향이 솔솔 나는 매실이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져가면 식중독 그런 이제 그것도 걱정스럽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실 장아찌를 이제 김밥에 약간 첨가시키면 그게 약간 예방적인 차원이 돼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실은 우리 몸속 향균 작용을 도와 식중독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건강 챙겨주는 건 엄마밖에 없네요. 거기에 맛까지 더했습니다. 고소한 깻잎에 상큼한 쌈무에 침샘 작은 흑돼지구이까지 올리니 언빌리버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새콤달콤해요. 네. 김밥이. 네. 우리 막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 그 매실 장아찌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 가격을 올려라. 재료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분들이 싹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도 제가 제 그 손익계산만 딱 제 월급만 되는 한은 이대로 쭉 갈 겁니다. 두 번째 김밥집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다 뭔가요? 새빨간 비트부터 잘게 썬 송화고버섯 그리고 밥꼬지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재료들이 한가득인데요. 이게 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래요. 사장님, 근데 이 김밥 재료들이 제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네. 제가 그 속 재료를 건강한 그 김밥을 만들기 위하여 직접 저염식으로 준비한 겁니다.
건강한 재료의 김밥. 만드는 방법도 범상치 않습니다. 김밥의 시작은 항아리에서부터. 학율로 정성스레 만든 단촛물에 몸에 좋은 비트를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게 갈린 비트는 밥과 잘 섞어집니다. 빨간 밥만 보면 어떤 김밥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일식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장님이 야심차게 개발한 김밥.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김밥이 완성됩니다. 핫핑크 김밥이에요. 색깔이 진짜 예뻐요. 제가 한번 비트 김밥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비트랑 그 학율 네. 비법초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네. 상큼해요. 네. 사장님 근데 이 사장님 실력으로 보나 이 경력으로 보나 이 김밥 개발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거든요. 김밥 속의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김밥이니까 얼마든지 연구하고 또 앞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막 김밥집은 어디일까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어떤 김밥인지 잠깐 보려고 했는데 김밥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지금 줄 서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여기 흑돼지 김밥 사러 왔어요. 흑돼지 김밥이요? 네네. 와 처음에는 김밥집 아닌 줄 알았어요. 철판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손님들의 발길을 잡고 있더라고요. 여긴 밥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제주산 통마늘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고기를 한 움큼 올리고 설마 김밥에 양념장도 들어가나요? 파지에 고추까지 김밥을 싸는 건지 고기쌈을 싸는 건지 모르겠네요. 속이 꽉 찬 푸짐한 김밥 완성! 지금 김밥을 먹는 것보다는 진짜 고깃집에 가서 뭔가 쌈 싸먹는 느낌이에요. 고기랑 마늘이랑 지금 파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든든해요. 손님들도 드시고 한 끼 식사로 든든하다고 쌈 싸먹는 기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흑돼지 만원김밥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김밥 여행 어떠셨나요? 맛있고 건강한 김밥으로 눈호강도 하고 그래도 든든한 하루였습니다. 잘 말아줘 잘 말아줘 남녀소 누구나 즐거운 한 끼 김밥은 사랑입니다. 이번 주 김밥과 함께 봄나들이 어떠세요? 네, 맛은 기본이고 건강까지 챙겨주는 제주도 대표 김밥 맛집들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생활소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받아봤죠? 나에게 만능 로봇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받아봤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왔는지 임지용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897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첫째가 14개월, 또 둘째 출산 5일째입니다. 로봇이 있다면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두 아이에게 똑같은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엄마 로봇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지금 뭔가 정신없이 막 일이 할 일이 많고 몸도 그만큼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엄마가 대신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그럴 걸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과연
엄마를 대신해줄 수 있는 로봇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사람도 그런 로봇은 없지 않을까요? 네, 대신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리 네. 기술이 발전해도 엄마 로봇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3521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사라진 아빠를 위해 약을 먹이고 24시간 끊임없이 대화 상대를 해주는 또 이렇게 등에 업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만능 로봇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로봇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이 아마 지금 문자 보내주신 이분이 직접 아버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렇죠. 일들일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네. 좀 아버님을 위해서 옆에서 끊임없이 좀 기쁨을 드리고 끊임없이 돌봐주는 그런 로봇 개발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로봇이 뭐 하늘을 날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뭔가 대화 상대가 돼주고 때에 맞춰서 약을 이렇게 먹여주고 업고 이렇게 뭐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대단한 막 거창한 일이 아닌데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절실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문자네요. 네, 꼭 개발되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49님. 로봇에게 하우스 일을 맡기고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귀농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족여행으로 힐링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고, 10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이제 가족여행을 못 가셨나 봐요. 사실 농사라는 게요. 저도 짓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 계절에 그 시기에 꼭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로봇이 좀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여가 생활을 잘 즐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하우스 일이라는 게 추울 때 춥게 또 더울 때 더 덥게 일을 해야만 되는데 사람 대신에 좀 로봇이 해주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밖에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사연 볼까요? 자, 1393님. 항상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는 만능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저녁 차리기 힘들어요. 유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준 밥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늘상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할 텐데 뭐 가정의 어머니들께서 많이 준비하실 그렇죠. 텐데 어머니들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차려준 밥을 먹고 싶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 0759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추모 물 주랴, 양파밭에 약 뿌리랴, 정신없으신 부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몸도 약하신데 만능 로봇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역시나 농사일은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지금 약해지셨는데 꼭 빨리 이런 로봇들이 발명이 돼서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자 로봇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가가대소, 박장대소, 파한대소 이런 사자성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드는 웃음 전도사들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가보시죠. 울적하고 기운이 없다. 마지막으로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좀 웃고 싶은데. 어? 뭔 소리야? 뭐야, 왜 자꾸 웃음 소리가 들려? 어? 환청인가? 뭐라고요? 따라오라고? 아, 뭘 또 귀찮게 뭘 따라오래. 어디에?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자, 웃을 일이 없어 요즘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유쾌, 상쾌, 통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이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즐거운 삶의 교양, 팔방민. 웃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봉사단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찾아간 곳은 원주의 한 복지센터. 아니, 자꾸 무슨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김동아리 부도, 김동아리 부도. 환영합니다. 웃음소리 주인공이 경유 씨였어요? 이 웃음소리 듣고 따라왔죠? 네. 아이고, 일단 웃어봐요. 시작. 큰일 났네. 여기 입꼬리만 지금 억지로 웃고 있잖아요. 웃는 방법을 모르니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 거예요?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여기로 부른 거예요. 어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웃음을 그냥 마구마구 이 세상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대요. 빨리 갑시다. 갑시다. 진짜 웃어야 되는데. 아마 너 억지로 웃어, 억지로 아직. 여기 있는 동안 씨 있잖아요. 예. 이 표정 보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쌍하고 아우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동한 씨 구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연하지. 따라오세요. 소모만큼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고 있는 이분들은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 아주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예, 웃음 친구 행복 나누기라는 팀입니다. 예, 웃음 지도를 전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남다른 봉사단으로 유명해진 웃음 친구 행복 나누기. 할머니, 아이고 오늘 공연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재밌었어. 저 팀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만큼 하늘 땅만큼 좋아. 하늘 땅만큼. 노래도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웃음도 치러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아이고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뭐. 100점! 웃을 기회가 많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봉사단. 함께 웃음의 세계에 빠져 어르신들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저희 웃음 친구의 활력소입니다. 환영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가자. 어디 갑시다. Let's dance. 저희 먼저 출발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나 자신과 우리를 바꾸는 힘. 바로 웃음이라 외치는 그녀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원주의 한 경로당. 여기는 또 어디길래 이렇게 오셨어요? 아, 여기는 호소면 관경인데요. 응. 저희가 여기 또 웃음 지도하러 다니는 데예요. 스케줄이 웬만한 연예인 스케줄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이고. 사람들이라서 뭐. 네. 비 오니까 얼른 좀 들어가시죠.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얼른. 네. 응. 얼른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예인이 여기 우산. 아, 감사합니다. 쓰시고.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알찬데요. 웃음 체조에 이어 어르신들의 감성과 집중력을 채워줄 구연 동화.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가듯 웃음도 굳어간다 하지만 웃음 친구 행복 나누기 봉사단을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엔 나이를 잊은 미소로 가득합니다. 이게 3년간 단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인데요. 저는 솔직히 웃음 치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봉사활동은 아이들 학교 상담 다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장사를 오래 했었는데 장사를 하다가 IMF 때 좀 털어먹었어요.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봉사라는 건 사실 잘 몰랐거든요. 수업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가 있으면은 수업을 마치니까 헤어지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삐쩍삐쩍 손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웃음 지도를 함께 공부한 수강생들로 봉사단을 꾸린 주부들.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이들이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에 비해서 다른 거는 다 못하나 요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뭐죠? 노래와 춤이죠. 노래와 춤. 요거는 진짜 어디 가서도 저희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벗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비장의 카드는 뭐 있겠어요?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어르신들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두 리포터. 그죠? 그날만큼은 기분이 상쾌해 아주. 퇴근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 역시 웃음은요, 최고의 보약이자 인생의 엔돌핀. 웃음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른들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지고 또 뭐 모습이 아주 웃는 모습보다 변했어요. 어르신과 봉사단 모두 웃음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 바로 오늘이랍니다. 진짜 이게 치매 걸려서 아무 뭐 생각도 없고 예,
자꾸 실수하시고 이러는데 또 저희 올 날짜는 기다려주고. 네. 네. 그럴 때. 그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노래는 또 따라하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주구봉사단. 그녀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한데요. 나누면 그 기쁨이 두 배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이 웃음과 행복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웃음은 건강이다. 웃음은 사계절이다. 웃음은 놀부를 흥부로 만든다. 우울해도 웃을 수 있고 슬퍼도 웃을 수 있고 기쁨은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웃음은 마음이다. 아까 전에 초반에는 우리 동아 씨가 입만 웃고 있더니 네. 이제는 눈까지 같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늘 치료가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듯하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을 찾았어요. 여러분도요. 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음에는요 더 행복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웃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웃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대나이 한마디 역시 웃음은 보약이네요. 네. 이 화면 속 웃음 전도사의 웃음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널리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8975님, 3521님, 6849님, 1393, 0759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게요. 바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전거가 없어서 고민이라면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하지 네. 마. 전주 시내 곳곳에 공영 자전거 대여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 곳곳에 그 자전거 여행 지도도 구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꽃향기 맡으면서 봄바람 쐬면서 자전거 투어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